광활한 대지가 품은 눈부신 자연과 다양하게 꽃피운 문화. 와, 여기 이렇게 우산들이 예쁘게 걸려져 있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여행이야말로 시야를 확 띄워주고 또 생각을 바꿔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랑 같이 간다고 날씨 쪽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 씨씨, 감사합니다. 정말 바람이 무섭게 붑니다. 손오공의 서유기 기억나시나요? 네, 서유기의 손오공이 갇혀 있었던 산이 바로 이 옴룡설산인데요. 대자연이 빚은 걸작을 만난다. 중국 남쪽 구름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윈난성. 하늘길에서 약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윈난성의 성도 쿤밍. 첫 목적지까지는 기차를 타고 다시 4시간을 더 들어가야 한다. 광대한 땅에 도착하니 여행의 설렘도 점점 커져만 간다. 윈난성 북서쪽에 자리한 리장. 그 중심에 800여 년 전 만들어진 고원도시 리장고성이 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27개 민족이 살고 있는 윈난. 그중 리장은 나시족의 거주지로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장고성입니다. 저는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 직장생활, 또 모임 등 우리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행이야말로 시야를 확 띄워주고 또 생각을 바꿔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중국 여정에서요.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고 또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리장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만년 설산, 위룽쇠산. 나시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다. 그 품 아래 일군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와, 여기 이렇게 우산들이 예쁘게 걸려져 있습니다. 야, 정말 예쁘다. 쫙 우산들이 펼쳐진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물의 도시이기도 한 리장. 위룽쇠산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린 맑은 물이 골목 곳곳을 적시며 지난다. 와, 800년 전에 나시족이 지은 이 리장구성은요, 이곳 곳곳에 운하가 수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꼭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야, 정말 꽃과 나무들과 이 가옥들이 정말 한치의 정을경입니다. 수로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는 리장구성. 리장, 아름다운 강이라는 그 이름처럼 마을 곳곳 아름다운 물길 따라 낭만이 흐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장의 매력에 빠져서 10년 전에 이곳으로 왔고요. 산과 자연 그리고 아름다운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중국에 10년 동안 살고 있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트레킹과 중국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같이 트레킹하고 같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꿈꿨다는 이들에게 리장은 참으로 매력적인 곳. 이곳에서 여행하듯 설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리장에서 차로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위후춘에서 트레킹을 시작하기로 한다. 산과 눈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리장에서 성산으로 여겨지는 위룽쇠산. 설산을 보며 오르는 특별한 트레킹이 될 예정이다. 여기가 진짜 그 리장의 나시종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킹이 시작하실 거예요. 네. 운남성의 산을 다니다 보면 산에 기대서 사는 많은 소수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여기 리장 같은 경우는 옹룡설산이 본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뚜어지에라는 게 있습니다. 옹룡설산에 산뚜어라는 신이 있고요.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300여 가구, 약 1,00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 중국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개발 열풍에서 비껴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나시족 전통 가옥 형태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벽은 돌로 짓고 지붕은 이렇게 기와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네. 2층으로 된 가옥과 마구간이 있는 구조로 높은 돌담 안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게 특징이다. 아, 저거는 홍등이라고 하는데요. 새해가 되면은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집집마다 저렇게 달아놓기도 합니다. 선배님, 저 지붕에 저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아, 저거 고양이 상이거든요. 아. 나시족 마을을 가보면 집집마다 저렇게 지붕에 고양이 상이 있어요. 네. 입이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좋은 기운과 모든 복을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이곳이 미국의 탐험가 조셉 락이 살았던 집이네요. 아, 예, 맞아요. 아, 그렇구나. 어떤 곳인가요? 탐험가 조셉 락은 네. 1920년도에 여기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27년 동안 살아요. 아. 여기가 바로 조셉 락이 살았던 그 네. 고가입니다. 와,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여기 떨어져서 27년이나 이곳에 살게 되다니요. 네, 네. 중국 고산 지역을 누비던 중 위후춘에 오게 된 조셉 락. 그는 이곳의 풍광과 나시족의 순수함이 단번에 매료됐다. 아, 조셉 락은 식물학자이자 탐험가였기 때문에 운남성과 사천성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연재를 하게 되고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규고문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비로소 운남성과 사천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풍처럼 펼쳐져 마을을 지키듯 서 있는 위룽쇠산. 산, 하늘, 바람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나시족에게 위룽쇠산은 신과 같은 존재다. 니하오. 어지부지. 니하오. 어지부지. 아, 쩌미씨 좋은 한국어 라이더. 아, 진짜? 네. 아,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오늘 저희랑 같이 간다고 나시족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 谢谢, 감사합니다. 就是我是这个玉龙山下第一个村的玉虎村因为我们祖祖辈辈都住在这里嘛
因为我们这里是以前牧师土司木老爷的一个避暑山庄，所以他养了很多鹿在这里。因为这里气候好，天气好，而且所以呢，人比较长寿。 마을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발 2,900m에 자리한 고원 호수를 만난다. 축하합니다. 꽁시꽁시. 아, 꽁시꽁시. 아, 야. 위룽쇄산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 눈부신 호수 룽리후. 그 멋진 풍광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시족들은 산뚜어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산뚜어 지혜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날도 있습니다. 산뚜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마치 옥룡설산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하얀 갑옷을 입고 하얀 투구를 쓰고 하얀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시족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산뚜어 신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산뚜어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리장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룽쇄산의 깊은 품에 숨겨진 보석. 가노바 평원을 향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다. 위룽쇄산을 오르는 여러 길 중 가노바 트레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 완만한 언덕길이지만 3,000m의 고도를 오르내리는 쉽지만은 않은 길이다. 식물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위룽쇄산의 다양한 식생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로 윈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룽쇄산.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숲을 두루 다니며 생명을 살찌운다. 고원을 오르며 광활한 대지의 숨결을 느껴본다. 석회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흑백 설산이라고도 불린다는 위룽쇄산. 거친 바윗길을 힘겹게 오르지만 마음은 왠지 더 즐거워진다. 오롯이 내 두 발로 오르면서 채워지는 충만함이다. 마음속에 산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몸을 산에 맞추며 걷는 건 자연스러운 일.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태양은 뜨거운데 이 만년설의 빙하 바람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 선배 저기 좀 오세요. 와, 와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복잡한 도시에서 갇혀 살고 또 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프레임에 갇혀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깨닫는데요. 아, 자연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농축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느덧 그런 고민들은 다 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은요, 저에게 늘 새로운 생각과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대자연 앞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고도가 좀 있다 보니까 네, 힘듭니다.
북남성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티벳의 4대 상산인 메리설산이 있고요. 백마설산, 하바설산, 옹룡설산이 있습니다. 북남성 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봄, 가을 시즌이 가장 좋은데요. 봄 계절을 추천드립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다양한 야생꽃들이 있고요. 6월에서 8월까지는 고산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동계 시즌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풍경 자체는 좋지만은 접근 자체가 힘들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에 사계절이 있고 십리만 가도 날씨가 다르다는 윈난의 산. 윈난의 산을 잘 즐기려면 현지 가이드와 동반하고 수시로 변하는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복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거친 숨을 막 내쉬는 이 등산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골프도 좀 치는데 골프는 그냥 딱 딱 네, 우아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등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궁금하고 호기심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땀 흘리고 또 예전에는 암벽등반도 하고 이러면서 산을 여러 군데 다니는 걸 되게 즐겼습니다. 아, 이 바람도요. 지금 진짜 언제 우리가 이런 바람을 맞겠어요? 네. 설산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난다. 자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또다시 산을 오르는 이유다. 티베트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타르초. 다양한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윈난의 산 곳곳에도 신심이 깃들어 있다. 한평생을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의 경외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생의 모든 순간을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소중한 삶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고도가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만 올라도 힘듭니다. 네, 그렇네요. 네. 제가 10년 전에 여기를 처음 왔거든요. 예. 처음 와서 옹룡설산에 반했어요. 아, 네. 이 장신에 어디서나 이 설산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설산이 저를 이렇게 당겨 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기에서 계속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이 네, 조셉락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17년 더 남으셨습니다. 조금 더 노력했는데요. 나시족이 하늘의 산이라 하며 성스럽게 여기는 위룽쇠산. 땅과 하늘,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곳이 설산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위룽쇠산은 오르기보다 바라고 염원하는 산이다. 와, 정말 바람이 무섭게 붑니다. 조심하세요. 위룽쇠산 주봉의 남쪽에 자리한 가너바 평원.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계곡으로 길이가 약 3,000m에 이른다. 고지대에 펼쳐진 평원을 걷고 있자니 마음의 크기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만 같다. 와, 옹룡설산입니다. 네. 왜 옹룡설산이라 그래요? 옹룡설산은 13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마리의 은빛 용이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옹룡설산이라고 불러요. 평원에서 바라보는 설산의 웅장한 모습. 정상에 오르진 못하지만 가까이 다가선 것만으로도 커다란 감동이 밀려온다. 옹룡설산,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산입니다. 손오공의 서유기, 기억나시나요? 네, 서유기의 손오공이
갇혀 있었던 산이 바로 이 옥룡설산인데요. 옥룡설산에서 삼장법사를 만나고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 수행의 길은요, 완벽한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손오공처럼 또 저팔계처럼 네, 뭔가 조금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도 걸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이 길이 손오공과 삼장법사, 저팔계가 걸었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고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바람이 세면은 산이 막 휘청휘청 거리면서 흐느끼 온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흐느끼는. 아, 네. 이끌리듯 신비로운 고산 호수로 발길이 향한다. 와, 저 하얗게 보이는 저게 뭐예요? 아, 저기가 호수거든요. 근데 계절성 호수라서 네. 우기 때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지고요. 석회질 바닥이 드러난 호수. 눈부신 호수를 보는 대신 호수 위를 걷는다. 이색적인 경험이야말로 여행의 즐거움이다. 아, 정말 멋집니다. 너무 좋죠. 네. 나가기 싫어. 그냥 여기 계속 네. 있고 싶어요. 여기 와서 그 바람을 막 우리가 세찬 바람을 맞고 이렇게 네. 너른 초원을 또 거니니까 네. 정말 그랜드 마더 네이처, 예, 아~ 대자연, 어머니의 자연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왜 했는지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걸어온 하얀 호수가 굉장히 이국적이지 않나요? 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다. 이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이요. 꼭 저에게 은하, 길을 개척해. 네가 만들어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발걸음은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 발걸음이 점점점 쌓여서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지금 이 여정을 저는 쭉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 여기가 알프스인가요? 중국인가요?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호두엽 트레킹 길은요, 옛날에 차마 고도의 길을 걷는 아주 오래된 옛길입니다. 예전에 이 길을 말과 마부들이 짐을 싣고 걸었던 길이잖아요. Girl, we were never meant to be. Neither one of us are free. A world.